요즘 사회 현상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20%가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가구입니다. 20년이 지나면 50%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이 계속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보면 SNS, 스마트폰을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게임을 하면서 가상 세계인지 현실 세계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합니다. 묻지마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공통적인 원인이 있다면 외로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인 모든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교회를 삼으시고 유일한 대안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대의 대안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가정과 사회를 돌아보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대명제 앞에서 나는 정말 사랑으로 또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특별히 소속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반드시 소속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계속 미워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 것은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끼어 있으면 왠지 불편하고 또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겠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특별한 불편함이 없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올바로 살아가면 반드시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세상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을 하는 일은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확장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식구들을 사랑하고 또 옆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교회에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귀히 여기는 가장 가까운 데서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번 명절을 통하여 많은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이 만날 것입니다. 오늘 가까운 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부터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만
먼 곳에 있는 이웃들이나 또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가까운 형제로부터 성도를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이 확장되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형제의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사랑이 있고 사랑의 실천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구원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랑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어서 옆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도둑질하면 감옥 갑니다. 나쁜 짓 하면 감옥 갑니다. 그런데 시기했다고 질투했다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재판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5절에 말씀하시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이는 일이 세상에는 지탄받는 일이요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속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미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12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인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우 아벨이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결국 동생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움이라는 단어, 시기와 질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증폭되면 살인하는 자처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영적으로 심각한 병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움은 영적으로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정말 미워하는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얼굴이 왕바위 같은 얼굴이 탁 떠오를 때 여러분 그러한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시간 동안 화를 내고 분내하면 배출하는 독소가 80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세다 그럽니다. 내가 한 시간 동안 분해가지고 일평생 분노하면서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다라고 생각하며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 시간에 나오는 독소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만한 엄청난 독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영적으로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결코 올바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원수가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만 기도가 열리고 봉사의 기쁨이 열리는데,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미워하는 마음 가득 차 있으면 마치 끓는 물을 손에 쥐고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하여 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옆 사람이 귀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위험해지고 나도 어두움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움이란 것은 정말 심각한 영적인 병이다 라고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옆 사람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미워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심지어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형제자매들을 만났을 때 그들 가운데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마음 그대로 그들을 만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속이 다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옆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공격하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복된 인생, 감사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끓는 물을 여러분 들고 다녀보십시오.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하는데 펄펄 끓는 100도가 넘는 이 끓는 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한 손으로 뜨거운 물을 잡고 한 손으로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 희생적인 사랑을 알고, 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미운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요? 못합니다. 어떻게 못해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아니 또 형제를 만나러 가다니 나 싫다. 우리의 생각은 늘 싫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원하지 않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근거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출발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목숨을 건 희생적인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 아닙니까? 사랑의 빚진 자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책임감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비로소 형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나를 위하여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다 흘리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내 힘으로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는 생각, 주님의 사랑에 강권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때 우리는 형제 사랑의 출발점을 가지며 하나님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 내면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생겨납니다. 사람마다 열등감도 있고 비교식도 있고 실패하는 마음도 있고 정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온갖 질병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시커먼 더러운 것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가, 능력의 피가 우리 가슴을 두드리면,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 우리는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돈 내고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수고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강권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의 백성 되게 하였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느낄 때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바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필요를 나눠주는 나눔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형제들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준 재물을 가지고 내 속에는 재물이 있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랬어요. 이 보고도라는 말은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저들이 정말 궁핍하고 힘들다 라는 사람이 보이면, 보고도 형제를 사랑하고 돕지 못하면, 마음을 도와줄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풍성함을 가지고 형제를 돌아볼 때 궁핍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여러분이 지갑을 열어 그들을 도울 수 없다면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참 말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 진짜 잘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말보다 사랑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진실함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단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형제를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형제 사랑입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것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그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형제 사랑을 나눔으로만, 형제 사랑을 내가 직접 가서 도와주는 것으로만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저를 진실함으로 대하라. 진실함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저를 돕지 말고, 저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 자리에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저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이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중요한 일들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성토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작은 실천을 해나가는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형제 사랑을 말하면서 이 형제 사랑을 어떤 사람들은 국회에서 자기의 유익하도록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도 내 빚은 탕감 안 해주네? 저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나한테 돈은 안 빌려주네? 여러분, 이거 잘못된 행동입니다.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상대를 기억하고 존귀 여기는 일들로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히 여기는 거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접근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접근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왜 중직자들은 사랑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으로 적용돼야지 옆 사람으로 적용되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해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옆 사람에게 적용하면 위험해요.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게 위험. 들었지 당신? 들었지 오늘 목사님 이야기 들었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향한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돌아보는 인생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귀한 인생으로 설 수가 있게 됩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요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되는데 어떤 복들을 누리는가?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응답의 축복을 얻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기도만을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내면에 또 다른 기도 제목 하나님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손을 내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축복이 있습니다. 이 19절의 말씀 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라는 의미는 구원의 확신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강해지는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축복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진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이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실천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알면서 형제 마음이 실천되고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뭘 하다 왔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저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며 살다 왔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은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축복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했다고 해서 내게 너는 많은 어려움을 했으니까 축복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축복뿐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열린 마음으로 후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열린 마음으로 후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후하게 점수를 후하게 주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손해를 보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손해 좀 봐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손해 보며 살아야 합니다. 손해 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형제의 사랑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담대함, 기도응답은
형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